아, 예, 저 국립해양생물정원관의 안용락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바닷가에서 해달을 예. 보셨다는 그런 예. 분들이 많으신데, 한국에도 해달이 살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해달이 네, 여보세요? 와우. 아, 예, 저 국립해양생물정원관의 안용락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 해달 때문에 뭐 질문을 주셨다고 아, 들었습니다. 예. 네네네. 아, 그 한국 바닷가에서 해달을 예. 보셨다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예. 그게 해달이 맞는지 한국에도 해달이 살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해달이 추운 바다에 살고요. 그 오츠크해 네네. 저 위쪽으로, 그러니까 북해도 위쪽으로 분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서식을 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나요? 예, 그리고 아, 바다에서 보는 것들은 네. 수달이 이제 헤엄을 잘 치니까 네네. 육지에서 가까운 섬이나 이런 데까지는 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수달이 뭐 지나가 양식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아마 수달을 보고 해달로 착각을 하신 것 아, 네,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해달 같은 경우에 네. 뭐 먹고 자고 새끼 낳는 것까지 전부 바다 위에서 하거든요. 아, 바다 위에서. 예, 그래서 얘들을 육지에 올려놓으면 네네. 막 멀미를 하고 움직이질 못해요. 아, 반대로 육지에 있으면은. 예.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네네. 막그 불안해하고 하는데, 이제 수족관에 키운 애들은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지고 뭐잘 움직이는데, 네네. 야생에 있는 애들은 육지에 올려놓으면 막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아, 근데 아, 예. 수달 같은 경우는 네. 물에서도 헤엄 잘 치고, 그리고 예. 뭐 잠을 자거나 새끼를 낳거나 이럴 땐또 육상으로 올라가기 네네. 때문에, 이 우리 바다에서 봤을 때뭐 양식장이나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잘 다니는 모습이면 네네. 얘들은 100% 수달입니다. 아, 100% 수달이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생태 보존 실장 네. 안용락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쁘다, 이쁘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